세계 최초 해코 사파리에 도전하다. 지난주 잠자는 사자의 코치를 건드린 해코 로미는 아,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자 클레오에게 제대로 당하고 너무 속상하겠는데요? 네. 우호는 해의 방사장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우호가 문제예요. 한편 시종일관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어린 데코 칸. 칸은 또 레오한테 네. 겁도 없이 사자 무리의 우두머리 레오에게 다가가는데 칸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레오.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칸에게 다가가는데 아, 안 되는데. 바로 그때 오히려 칸의 일격이 그 틈을 있네요. 놓치지 않은 칸이 먼저 레오에게 위협을 가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어머, 쟤는 뭐니? 쟤 뭐 하는 거야? 어이없는 레오, 화났다. 어디서 감히?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만 두 번 안 봐줘, 알겠니? 자식이지만 겁도 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 이제 뭐하고 노냐. 이 녀석 정말 뭘 몰라서 저러는 건지, 정말 용감한 건지. 아, 정말 만만히 볼 녀석이 아니라니까. 아, 정말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이번엔 사자 앞에 앉아 보란듯이 먹이를 먹는 녀석. 아이, 이 맛이야, 어? 아이, 뭐 저런 배꼽이 다 있어. 아유, 배고파. 아유. 사자들도 칸에게 두 손 두 발, 아니, 네 발 다 들었다. 칸, 유, 윈. 어째요? 한편 맹수에게도 봄과 함께 짝짓기 계절이 찾아왔다. 짝이 있는 녀석들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느라 바쁘고. 뭘 보는 거야? 카메라 치워요. 짝이 없는 녀석들도 주위에 퍼져 있는 러브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도 된 듯 서로에게 기대 온기를 나누는데. 평온해 보이는데요. 제 아무리 베코 무리의 대장이라도 이 러브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다. 과연 누구에게 관심을 그때 가질까요? 시조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한 녀석. 바로 화랑이와 남매인 기상이다. 사랑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시조. 연륜이 있는 수컷이라도 사랑 앞에서는 쑥스러운 듯. 조심스레 다가가는데. 바로 그때! 왜 그렇죠? 기상이랑 시저가 왜 그러죠? 기상이는 시저가 탐탁지 않은 모양.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건가요? 하지만 시저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결국! 얘들 싸우면 안 되는데! 아니, 좋아서 간 건데! 이게 또 큰 싸움 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아이, 내가 뭘 어쨌다 그래. 이때! 괜찮아, 싸우지 마. 나한테 얼씬거리지 마. 알겠어? 기상의 목소리가 특이한데요? 수컷 자존심이 있지. 다시 한번 다가가는데 이번엔 제대로 뺨 맞았다. 아프겠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시저. 10번 찍어봐야죠, 그래도. 글쎄요, 넘어올까요? 또 맞았어요. 또. 이제 발차기까지. 예. 야! 결국 시저는 쓸쓸히 발걸음을 옮기고 기상이가 아주 도도하네요. 화랑개체와 기상개체가 남매였는데 그 지금 화랑개체가 지금 퇴출돼가지고 기상개체 그 주위에서 자꾸 맴도니까 오는 자체가 불편하니까 자꾸만 시저가 다가서면 자꾸 공격성을 어떤 그런 남매를 밀어낸 거니까요.
백호 사파리의 성공은 사자와 백호가 잘 어울릴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건만 의위의 복병 등장, 요놈의 사랑이 문제다. 문제. 에이, 사랑이 죄냐고요. 며칠 후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사육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힘들 때도 있었다. 훈련에 적응하지 못했던 소심한 우혼이어서. 돌발 상황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백호 사파리를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악조건의 날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훈련은 계속됐다.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훈련. 정말 정성과 노력이 대단했죠. 아, 고생이 많으셨어요. 백호 이제 상황을 보고 내일부터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드디어. 네. 세계 최초 백호 사파리에 도전하는 대망의 날이 밝았다.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도는 대당사자.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요. 사육사들 역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영왕대 백호 방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백호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많은 훈련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온 녀석들. 허허, 이젠 제법 사파리의 주인답다. 한편 사파리 밖은 인산이네. 로미야, 로미 맞나? 로미. 칸. 칸? 예, 칸이라는 호랑이 백호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 친구야, 칸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네. 어, 왜? 귀여워요. 이 정도면 백호 인기 웬만한 스타 부럽지가 않다. 열려라, 착해요. 드디어 들어가네요. 그동안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고. 세계 최초예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반기는 건 사자. 사파리 안에 터줏대감답게 멋진 모습을 선보이는데. 그리고 평소 잘 움직이지 않던 대장 레오 역시 오늘만은 예외인 듯 페트롤카를 자가용 삼아 대장의 위험을 드러낸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 바로 사파리의 새로운 주인 백호. 녀석들도 오늘이 특별한 걸 아는지 더 당당해진 모습으로 멋진 자태를 뽐내고. 사람들 역시 이런 백호들의 매력에 푹 빠졌다. 야. 그런데 요 녀석들 좀 보게요. 나란히 인사하나요? 어라? 글쎄요. 딸꾹질까지? 사람들 시선에 긴장했나 보다. 긴장한 건가요? 그리고 이런 날 가만히 있으면 우호가 아니지. 뭘 보는 거야? 때! 뽑았을 때 놀랬잖아. 한편 이 모든 것들이 관심 바뀐 로미. 뭔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데. 로미는 호기심이 어? 많죠. 설마 나 찾는 거야? 아 누나 그러지 마. 그리고 연하를 좋아해요. 아우 얘는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칸! 정작 칸 녀석은 행여나 로미에게 들킬세라 숨기 바쁘다. 아주 숨는 건가요? 아니 이러시면 곤란하죠. 네. 우리 칸 저기 있네. 누나가 갈게. 로미의 끈질긴 애정 공세에 칸도 이제 숨기를 포기한 듯. 아이 나도 모르겠다. 사파리 안에 퍼진 러브 바이러스가 로미를 비켜갈 리 없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그런 건가요? 아 누나 정말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아 피곤해 진짜. 웬만하면 제대로 받아주지. 충격받은 로미. 나 로미 어린 녀석에게 이렇게 뻥 차일 줄은 몰랐다.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우리가 어디 어디서 나 오지랖이야 왕 음악이 엄청나게 슬프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 로미야 포기하면 안 돼. 로미가 절규를 하든 말든 칸은 무관심하기만 하고. 다른 백호들과는 달리 호기심 많은 칸은 페트롤카와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데.
보통 사자만 어? 이랬잖아요. 아, 사육사 누나, 나랑 놀아요. 예? 아, 이쁘네. 뭐 장난하고 걸어보는 거죠.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칸. 봄은 이미 왔건만 칸의 마음에는 언제쯤 따뜻한 봄이 올까. 다음 주에 계속되거든요.